이런 번화가 있는 이렇게 탑차 같은 데는 못 들어오는데 사채널 채널을 다룬 이유가 이 사채널 채널을 다룬 이유가 요 배관하고 요 릴하고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하려고 이거 이렇게 사각으로 쌌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돼요. 간혹 가다가 이 전체적으로는 걸리진 않지만 간혹 낮은 배관들이 간혹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네, 주차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번에 한번 입구는 들어갔는데 들어와가지고 저기 소방 배관에 저 릴이 살짝 걸린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처져가지고 배관이. 예. 네, 그런 배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이 사채널 제가 이 CCTV를 단 이유가 이두 개가 지금 이릴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릴을 보려고 이 배관하고 왜냐면 후방은 안 보이니까. 사실 지금 차고 높이는 이게 조금 살짝 높거든요. 이 천장보다 그 안테나가 닿으면 저 만약에 어딘가에 저 안테나가 닿으면 이게 닿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식당이고 프라자의 떡볶이집인데 석션은 결제 안 해야 돼. 왜냐면 화장실 머니까. 아, 기름 많은데. 근데 일단 석션 한번 해요. 이거 얼마나 했잖아. 꽂히는구나. 아니면 저기 행주관이 막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네. 빼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가. 만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갔고. 네, 들어간 잘 들어갔네. 오케이. 들어가긴 잘 타고 들어갔어. 제가 봤을 때는 막 거기가 막힌 부분이 아니고 안 들어가는데 분명히 거기 배관이 구조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위치를 봤죠. 그러면 저기서 들어간 라인이 있어요. 깊이가. 그래서 요게 묵직해요. 요 배관이. 요것도 있어요. 요거에 두 개가 20트럭이긴 한데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이 천장이 얇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소리가 크게 나요? 낮아서 나요? 나긴 나요? 네. 네. 저도 이 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예.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쏴서 올 수가 없어요. 그쵸. 저도 이,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아니에요, 이쪽이 막힌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예, 그쵸. 이쪽 거꾸로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 약간 덜렁치. 이게 배관이 작아보니까, 휘두르는 걸로 꺾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피트랩이라 어차피 못 꺾는 배관이에요. 예. 꺾이려나 모르겠다. 돌려보세요. 아이씨. 가. 나온다. 됐다. 나온다. 터졌다. 터졌다. 여기도 또 트랩 있고 터졌어. 쭉 뻗어요. 쭉 펴요. 저 이제 식당 바닥에 있는 물 다 나올 거예요. 식당에 가보세요. 이제 물 나올, 그래, 두시고 그냥. 지금 펴 들어가요. 지금 펴 들어간다고. 예. 네. 맞아. 이거 살짝만 돌려보세요, 드릴. 이거 드릴이요. 돌려, 눌러주세요. 예, 네, 돌려보세요. 돌리다 누르고 있어요. 제가 조절할 테니까. 잠깐만. 돌려보세요. 잠깐만.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쓰다. 맞아요, 예. 네. 저 가방 열어, 저 이쪽 가방 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가방. 아니,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 바닥에다 놓으시고, 요 앞에 랄 있죠? 헤드 부분. 그걸 절 주세요. 예. 그 앞에 부분. 아니요. 여기 앞에, 예, 그걸 절 주세요. 이거 꼬이면 안 돼요. 여기 풀어봐요. 꼬이면 안 돼요. 반대로.
혹시 저 드릴 풀릴 수 있어요? 왼쪽으로 잡고 풀, 아, 잠깐만, 아니, 지금 물 떨어져서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앞, 아니, 아니. 이거 이어지 잡고 계세요, 그럼. 자, 돌리라면 뒤로 돌리시면 돼요. 예. 네. 돌리세요, 뒤를. 예, 돌리세요, 예, 돌리세요. 예, 돌리세요. 그래서 계속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냥. 누르고, 아니, 누르고, 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배관부터 찾는 이유가, 엄한 데서 찔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날 위에서 작업해봐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배관 찾으러 다녔거든. 이제 요거 돌리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게 네 번 이상은 못 꺾어 들어가요. 뭐든지 간에. 고압 세척도 마찬가지. 네 번에 들어가는 가요. 근데 거꾸로 빠지질 않아요, 호수가. 아, 막 신기하죠, 이거, 이런 장비 처음 보셨죠? 저번에 그 양반들은 아무 장비도 안 갖고 오고 와서는. 자, 돌리세요. 돌리세요. 예, 돌리세요. 아니,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바닥에다 놓고 돌리셔야 돼요. 예, 꺾이면 안 돼요. 예, 누르세요. 계속 누르세요. 계속 세게 누르세요. 예. 그리고, 식당에 가셔가지고, 물을 살짝만 틀어놓고 다시 내려오세요, 얼른. 예. 예, 돌리세요, 이제. 물 빠져서 다. 예. 예. 틀어놓으셨죠? 예. 개수대에 틀어놓으셨어요? 예. 무게가 안 좋네. 틀어놓으면 물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참 안 나온다는 뭐냐면 기울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돌리세요. 아, 저, 제 것만 가져가요. 자, 사장님, 그거 놓으시고요. 가서 물을 지금 살짝 틀어놨잖아요. 세게 한 30초만 쓸어놓고 끄시고 내려오세요. 끄셨어요, 물? 네. 예,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쌓였다고 찌꺼기 다 나왔잖아 이제. 그냥 물 틀어놓고 오세요 이제. 물, 이제 이제 물 이제 씻겨 내려가 이제 막 틀어서 막 틀어놓으세요.